얘들아, 안녕? 나는 콧나라 동화를 들려주는 레미야. 레미와 함께 콧나라로 이제 떠날 시간이야. 친구들이 잠들 때까지 레미가 재미있는 동화를 들려줄게. 오늘은 홍길동전을 들려줄게. 레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꿈나라로 가보자. 홍길동전. 우리나라를 조선이라고 하던 옛날 홍길동이라는 아이가 살았어. 그런데 그 길동이라는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아주 신기한 재주가 있었어. 사람들은 모였다 하면 길동이의 재주를 놀라워하며 수군댔단다. 길동이는 힘이 장사라서 커다란 나무도 쉽게 뽑아버린다는 말이 있었지. 달리기가 엄청나게 빨라서 눈 깜짝할 새에 산 하나를 훌쩍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소문도 있었어. 호랑이 같은 동물로 변신을 하거나 몸을 여러 개로 만들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어. 길동이의 아버지는 높은 벼슬을 지낸 사람이었어. 길동이의 아버지는 하고 싶은 일은 뭐든 마음대로 할 정도로 능력도 많고 권력도 높은 사람이었지. 그런데 길동이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했어. 왜냐하면 길동이는 서자였기 때문이었지. 서자가 뭐냐고? 서자는 아버지와 정식으로 결혼식을 치르지 않은 여자가 낳은 아이를 부르는 말이야. 길동이의 어머니는 아버지와 정식으로 결혼하지 못한 채 길동이를 낳았지. 길동이는 어째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대감날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 어머니는 자신이 아버지와 정식으로 결혼식을 치르지 않았기에 아들인 길동이도 자식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거라고 설명하셨어. 하지만 길동이는 어머니의 설명이 답답하게만 느껴졌지. 길동이는 지금이라도 정식으로 결혼을 하면 안 되냐고 물었어. 하지만 어머니는 지금 세상의 규칙으로는 안 된다고 하셨지. 한번 하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인으로 살아야 하고 양반으로 태어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양반이라면서 말이야. 길동이는 아버지를 대감날이라고 부르고 형을 도련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억울했어. 게다가 평생 하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지. 길동이는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마음속으로 잘못된 이 세상을 꼭 바로잡을 거라 다짐했단다. 그 후로 길동이는 매일 산에 올라가 많은 훈련을 했어. 칼쓰기와 활쏘기도 익혔지. 여러 해 동안 훈련을 하며 길동이의 재주는 더더욱 훌륭해졌어. 오랜 시간 훈련에 훈련을 거듭하던 길동이는 자신의 재주를 충분히 갈고 닦았다고 느꼈어. 이제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했지. 결심을 한 길동이는 집을 나섰어. 길동이는 긴 시간 동안 세상을 둘러보며
여행을 계속했단다. 길동이가 여행을 하며 둘러본 세상은 정말 불공평한 일들이 많았어. 백성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쉴 새 없이 일을 했지만 먹고 살기가 힘들어 고통받았지. 반면에 높은 자리에 있는 양반들 중에는 아침부터 밤까지 먹고 놀아도 편안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 길동이는 하루빨리 백성들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다짐을 했어. 그러던 어느 날, 길동이는 깊은 산속을 오르는 훈련을 하다 바위 뒤 동굴에서 잠시 쉬고 있었어. 그런데 어디선가 젊은이들이 나타나 우르르 몰려왔어. 그들은 길동이를 보고 놀란 듯 멈칫하더니 크게 소리쳤지. 넌 뭐 하는 놈이냐고, 이 깊은 동굴은 어떻게 찾아냈냐고 따지듯이 물었어. 그제야 길동이가 동굴을 자세히 둘러보기 시작했어. 이 동굴은 마음먹고 찾아보지 않으면 알아채기 어려운 곳처럼 보였지. 알고 봤더니 이곳은 아주 특별한 마을로 가는 문이기도 했어. 그 마을은 억울한 세상에서 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숨어 사는 곳이었어. 길동이는 자신도 이 억울한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고민하는 중이라고 했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길동이를 자신들의 마을로 데리고 갔지. 그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모여 앞으로 자신들을 이끌어줄 두목을 뽑고 있었어. 한 노인이 커다란 바위를 가리키며 말했어. 이 바위를 들 수 있을 만큼 큰 힘을 지닌 사람이라면 두목이 되어 마을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했지. 그 말을 듣자 평소 힘이 세다고 생각하는 남자들이 여럿 달려들었어. 하지만 그 바위는 워낙에 커서 꿈쩍도 하지 않았지. 지켜보고 있던 길동이가 나섰어. 사람들은 아직 어린 길동이가 나서자 손가락질을 하며 웃었어. 다치지 말고 그만두라며 말리는 사람도 있었지. 길동이는 두 손으로 바위를 잡고 영차하고 힘을 주었어. 그러자 꿈쩍도 않던 바위가 번쩍 들리는 거야. 사람들은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 그러더니 곧 길동이에게 다가와 머리를 숙이며 조아렸지. 자연스레 길동이는 그 마을의 두목이 되었어. 길동이는 사람들과 힘을 합쳐 세상을 바꿔보기로 했어. 제일 먼저 나쁜 짓을 하는 관리들을 혼내주고 굶고 있는 불쌍한 백성들을 돕기로 했어. 마을 사람들은 진심으로 기뻐하며 길동이를 돕겠다고 했지. 길동이는 사람들에게 허수아비 7개를 만들어 오라고 했어. 사람들이 허수아비를 가져오자 길동이가 그 앞에서 중얼중얼 주문을 외웠지. 그러자 신기하게도 허수아비가 모두 길동이 모습으로 바뀌지 뭐야?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길동이의 능력에 감탄했지. 8명이 된 길동이는
조선의 8개 지방으로 흩어졌어. 조선은 모두 8개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었거든. 경상도 지방의 해인사로 간 길동이는 사람들 앞에서 소리쳤어. 이 해인사의 스님들은 가난한 백성들을 위하는 척만 한다고 했지. 때문에 해인사 곳간에 들어있는 많은 재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가지고 나가자고 했어. 길동이가 외치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 스님들을 혼내주었지. 그리고는 곳간의 재물을 가져가 굶주리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어. 또 다른 길동이는 함경도라는 지방으로 갔어. 그곳을 다스리는 관청에서 길동이가 또다시 소리쳤지. 백성들을 잘 돌봐야 할 관리가 욕심에 눈이 멀어 백성들의 세금을 빼돌린다고 고발했어. 부정한 관리를 혼내주고 빼돌린 세금들을 전부 가지고 나오자고 했지. 사람들은 소리치며 길동이를 따랐어. 다른 길동이들도 나라 곳곳에서 나쁜 짓을 하는 관리들과 양반들을 혼내줬지. 그리고 그들에게 빼앗은 곡식과 재물을 가난한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눠줬단다. 길동이는 자신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을 활빈당이라고 이름 지었어. 활빈당은 가난한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야. 백성들은 활빈당에 환호했고 못된 양반들은 활빈당을 두려워했지. 나라 안에서 나쁜 짓을 일삼던 양반과 관리들은 길동이와 활빈당이 무서워 임금님께 일러 바쳤어. 그들은 자신들의 나쁜 짓은 쏙 빼놓고 활빈당이 나라의 재산을 훔쳐갔다며 거짓을 고했지. 임금님은 활빈당의 두목 길동이를 잡아오라고 명령했어. 그러자 한 장수가 길동이를 잡아오겠다고 큰소리치며 나갔어. 아이고, 그런데 큰소리치던 장수가 거꾸로 길동이에게 잡혀버린 거야. 임금님은 길동이를 잡아오는 이에게 높은 상금을 내리겠다고 하셨어. 수많은 장수들이 길동이를 잡으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지. 백성들은 하늘이 내려준 영웅은 아무도 잡을 수 없다고 길동이를 칭송했지. 임금님과 장수들은 도리어 백성들의 놀림감이 되고 말았어. 화가 머리끝까지 난 임금님은 길동이의 아버지와 형을 궁궐로 오게 했어. 임금님은 무서운 표정으로 길동이의 아버지와 형에게 불호령을 내렸어. 당장 길동이를 잡아오지 않으면 너희 둘을 벌하겠다고 말이야. 길동이의 아버지와 형은 벌벌 떨면서 집으로 돌아갔어. 길동이 아버지는 길동이에게 집으로 돌아오라는 글을 써서 온 나라 곳곳에 붙였어. 돌아오지 않으면 가족들이 벌을 받는다는 말도 함께 적었지. 며칠이 지나자 길동이가 집에 나타났어. 자신을 잡지 않으면 아버지와 형이 벌을 받게 된다는 말에 길동이는 스스로 잡히고자 집에 온 거였지. 길동이 아버지는 길동이가 불쌍했지만
어쩔 수 없이 길동이를 묶어 궁궐로 데려갔어.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 궁궐에는 이미 길동이가 있었어. 그것도 8명이나 말이야. 나라 곳곳 8지방에서 붙잡혀온 길동이가 모여 있던 거야. 임금님은 요술을 부리지 말라며 길동이에게 호통을 쳤어. 그랬더니 8명의 홍길동이 서로 자기가 진짜라고 다투기 시작했어. 이 모습을 본 임금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 임금님은 병사들을 시켜 홍길동을 잡아 매질을 하라고 명령했어. 병사들이 홍길동에게 달려들자 어라? 이번에는 8명의 홍길동들이 모두 땅바닥에 푹푹 쓰러지는 거야. 정신 차리고 지켜보니 이건 홍길동이 아니라 집으로 만든 허수아비였어. 궁궐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놀라 입을 벌리고 있는데 하늘에서 커다란 소리가 들렸어. 바로 홍길동이 하늘 높은 곳을 훨훨 날아다니며 사람들에게 호통을 치는 소리였지. 임금님은 화가 나서 당장 내려와 네 죄를 털어놓고 벌을 받으라고 명령했어. 하지만 길동이는 하늘 위에서 천둥 같은 목소리로 말했어. 정말로 죄를 지은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가난한 백성들을 괴롭힌 양반과 관리들이라 했지. 자신은 하늘을 대신해 나쁜 사람들에게 벌을 준 거라고 했어. 길동이의 말을 들은 임금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길동이의 말이 옳았기 때문이야. 생각에 잠긴 임금님을 향해 길동이는 한 가지 약속을 했어. 지금까지 나쁜 짓을 한 못된 양반과 관리들을 벌주고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준다면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고 했지. 길동이의 말을 듣던 임금님도 고개를 끄덕였어. 임금님은 그동안 백성들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자신의 잘못이 크다고 하셨어. 당장 백성을 괴롭힌 자들을 벌하겠다고 하셨지. 그리고는 임금님도 앞으로 불쌍한 백성들을 두루 살피겠다고 약속하셨지. 그러자 길동이는 순식간에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 그 후로 사람들은 다시는 길동이를 보지 못했지. 단지 길동이에 대한 소문만이 사람들 사이를 떠돌았어. 길동이가 커다란 배를 사서 활빈당 사람들을 태워 조선 땅을 떠났다고 했어.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커다란 섬에 율도국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세웠다고 했지. 율도국은 가난한 사람도 배고픈 사람도 없이 모두가 행복하게 산다는 소문이 전해졌어. 율도국이라는 나라가 진짜로 있는지 아직까지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홍길동과 백성들은 율도국이라는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나도 정말 궁금하다.